아니, 심상치 않다니. 예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통결 아니겠다는 결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못된 것들이 있나? 대저 역관들이란 통별로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고. 가만. 역관들이 처우 개선을 놓고 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주상철학께 고해 올려야 할지 말아야지. 그것부터 우리 의논들을 하십시다. 고하다니요? 신료들이 나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매번 주상께서 나서신다면 그걸 어찌 지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소? 그렇다고 우리가 나서서야 뾰족한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없다니요? 역관들이 통변을 안 하겠다면 극형으로 다스릴 밖에. 가만. 이 극형으로 다스릴 것이 능사만은 아닐게요. 내가 그 역관들을 먼저 만나봐서 진위를 알아보겠소이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공론을 좀 미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소? 아니 오라버니, 역관들의 태업이 잘된 일이라니요? 암요, 천백 번 잘된 일이죠. 그동안 사대부 나무랑이들이 우리 역관 집안을 얼마나 구박했사옵니까? 이번 일을 기화로 그놈들의 버릇을 아주 단단히 고쳐놓을 생각이옵니다. 버릇이라니요? 이 나라 양반 사대부들이 어디 역관들의 태업에 눈이나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안 하면요? 제깟개들을 안 하고 배겨내겠사옵니까? 희빈마마께서 국무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도 따지고 보면은. 따지고 보면요? 희빈마마께서도 역관의 따님이시기 때문이 아니옵니까? 그때 중신들이 누구 덕에 호의호식 하는데 감히 역관의 따님을 운운합니까? 마마,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이 장의제가 아무리 중인이지만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저 늙어빠진 중신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이옵니다. 한데 오라버니, 만일 주상전하께서 이를 알게 되신다면. 아시면 어떻습니까? 아셔야죠. 아니, 이미 아시고 계실 것이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번 역관들의 태업이 희빈마마를 중전의 자리로 밀어올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희빈마마께서는 중궁전에 오르실 차비는 하시면 되옵니다. 어서 드시옵소서. 안에 계신가? 예. 대감마님, 민진사께서 드셨사옵니다. 드셔라. 드시지요. 그럼 말씀들 나누시게나. 아닙니다. 듣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그래, 좀 알아보았나? 예, 나으리. 장희재의 감득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옵니다. 하면 역관들의 태업에 장별장이 관여되었다. 예, 나으리. 뒷돈을 대면서 부추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옵니다. 저런 못된 것이 있나? 당장 가서 장별장을 끌어오게. 이 사람아, 내가 나설 일은 아닐세만 지금은 내버려 두시게. 지금은 때가 아닐세. 시정을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잡배를 끌어다가 사람 구실을 하게 하였더니 은혜를 배덕으로 갚으려 하질 않습니까? 당장 끌어오라는데도! 이 사람아, 장별장은 고사하고 희빈 장씨가 모두 역관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왜 몰라? 그렇사옵니다, 나으리. 좀 더 지켜보시지요. 어쨌든 희빈 장씨를 권위로 끌어올려야 될 때가 아니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분이라는 게 있어. 역관들이 통변을 거부했다면 주상 전하를 위협하는 대죄가 아닌가? 용납될 일이 아니었어. 대체 역관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게? 역관들은 불철주야 성심을 다해 조종대사를 받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사옵고, 엄동설하는 마다하고 충원을 다녀오곤 하는데도 중인이다 뭐다 해서 사람 대접을 아니하는 데 대한 반발인 줄로 아옵니다. 하면 중인의 신분을 양반으로 올려야 한다든가. 저들이 어찌 거기까지야 바라겠습니까만, 가끔 전하께 오서 탑전으로 부르시어
통변한 데 대한 노고를 취하오시면 이 나라 창업한 이래 역관에 이어시기 시민의 자리에 오른 적이 있었던가? 당장 의금부에 기별하여 중심들을 편전으로 들라 이르라. 예, 전하. 전하! 역관들이 결사하여 태업을 하고 있는데도 조정의 중심이란 자들이 수습 방관만 하고 있다면 이래가지고서야 나라 꼴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 한나라의 군왕이 역관의 여식을 총회하고 또 그 소생을 원자로 삼았는데 그럼에도 감히 역관들이 나서서 불마를 토로하고자 하는가? 망고동나 전하! 하여 시빈 장시로 하여금 중궁전에서 기거하게 할 것이니라. 이래도 역관들이 태업하고자 한다면 엄중히 다스릴 것임을 알게 하라. 과인이 중전을 배출한 것은 내가 덕이 없었으니 경들은 이미 양찰했으리라 믿소. 서로 내가 덕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궁을 오래 비워둘 수는 없지 않겠소. 또 이제 와서 새삼스러이 금원령을 내리는 간택 절차를 밟는 것도 번거로우니 아니 내 원자의 목으로 중궁을 보호하겠소이다. 전하! 신태선 목창명하려옵니다. 말씀하시오. 원자 아기씨의 모호께서 군에 오르시는 것은 천만지당하신 부끄시옵니다. 다만 지금은 대행대왕 대비 마마의 삼중인지라 국헌의 시기가 아닌 줄로 압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르신 말씀이요. 과인도 그 점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허나 원자의 모호를 중전으로 맞아는 들이되 그 책비례를 타상 이후로 미룬다면 큰 하자는 없을 것이오. 참으로 합당하오신 하교인 줄로 아옵니다. 예조로 하여금 서둘러 거행토록 하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지금 좌상의 말씀이 모든 신료들의 생각인지 궁금하오. 영상은 어찌 생각하시오? 모든 중신들의 생각이 그러한 줄로 아옵니다. 서둘러 거행하시옵소서. 거두어주시옵소서, 전하. 알겠소. 무엇이라 이 장옥정이가 중전이 되었다고? 그렇사옵니다, 중전 마마. 다시 없는 광영이옵니다. 하례드리옵니다. 하례드리옵니다, 중전 마마. 중전 권상공, 자네들이 방금 나를 중전이라 불렀는가? 그렇사옵니다. 만 백성이 우러러 받드는 국모의 자리 마마께어서 드디어 권위에 오르셨사옵니다. 마마, 지난날의 고초를 생각하면 새는 눈물이 앞을 가렸고 목이 메일 따름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중전 마마. 새는 이제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사옵니다. 그래 고맙다, 권상공. 그리고 서량이, 자선이 오랫동안 정말